이강인 선수가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쿠프 드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FA컵 우승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번 시즌 세 개의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프랑스 슈퍼컵 그리고 FA컵 리그 3관왕을 차지를 했고요.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다만 선발로 경기에 나오진 못했어요. 이제 요 라인업이 이번 시즌 마지막의 주전 라인업이죠. 미드필더 라인부터 에메리,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요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의 덴벨레, 음바페, 바르콜라.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중앙 미드필더 정말 여러 곳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시즌 초중반까지는 주전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는 약간 주전 자원에선 좀 밀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선수와의 경쟁에서 좀 밀렸냐. 기본적으로는 파비안 루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에메리나 비티냐는 워낙에 확고한 자리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덴벨레도 확고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왼쪽 라인은 뭐 이강인 선수가 주로 뛰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파비안 루이스 자리에서 좀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다소 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보시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요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 에메리,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는 공격을 할 때 이제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공격 작업에 참여하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 미드필더 라인은 오히려 공격수들을 위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경기도 보시면 덴벨레, 바르콜라가 있고요. 여기서 하키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덴벨레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덴벨레가 측면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누누멘데스까지 올라가요. 누누멘데스도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아니 바르콜라가 참 가운데로 들어갈 때 올라가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의 역할은 약간 내려가면서 비티냐, 에메리, 미드필더 라인, 마르키뇨스, 베랄두, 파비안 루이스가 요 자리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위치하는 게 어쨌든 누누멘데스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자리에 뛰는 것이 그렇게 적합하진 않고, 그리고 에메리나 비티냐처럼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요 덴벨레나 하키미, 바르콜라, 멘데스 네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좀 나와야 되는 선수지 요 미드필더 라인이나 이 수비라인 여기 나오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특히나 저 파비안 루이스와의 그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아 위치적으로 저 파비안 루이스가 아 공격을 할 때 공격수들이 올라갈 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이다 보니 뭔가 이강인 선수가 뛸 때 아 위치적으로 저 파비안 루이스가 더 적합하구나 그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내려와 있어요.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누누멘데스가 올라가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3백을 만드니까 누누멘데스가 올라갔을 때 이 공간을 좀 커버를 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누누멘데스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비안 루이스는 요 내려와 주면서 누누멘데스가 올라갈 수 있게끔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수를 한 명 추가할 수 있게끔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파비안 루이스가 저렇게 내려가 있다가도 누누멘데스가 내려갈 때는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누누멘데스가 올라가지 않고 파비안 루이스 대신에 3백을 만들어요. 그러면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올라가서 바르콜라랑 동일 선상에 위치합니다. 근데 요 역할은 이강인 선수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강인 선수도 할 수 있는데 아까와 같은 역할, 약간 내려가서 3백을 만드는 역할은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저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도 되고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요 역할에 약간 이강인 선수가 밀렸다고 좀 봐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파비안 루이스가 저기서 이강인 선수보다는 볼을 연계하는 플레이라던가 이런 건 좀 부족해요. 그런데 파비안 루이스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멘데스가 안 올라가고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갔다 요 라인 사이로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의 공격이 최근에 덴벨레 쪽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 쪽으로 수비가 쏠려요. 덴벨레 하킴이 요쪽으로 그럼 쏠릴 때 파비안 루이스가 박스 안으로 침투를 잘해요. 침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파비안 루이스가 침투를 한 다음에 득점을 만들거나 키가 크다 보니까 제공권 싸움에 가담을 해서 헤더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저게 저쪽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볼 소유보다 반대편에서 덴벨레가 대부분의 볼을 소유를 하니까 파비안 루이스는 그쪽에서는 공간 침투가 더 적합하다. 근데 그거를 일단 파비안 루이스가 잘한다. 라는 걸 이제 뭐 오늘 경기 몇 장면에서 보여줬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덴벨레가 볼을 가지고 있고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음바페 그리고 하키미 바르콜라까지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리옹의 선수들이 모두 다 이 선수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이때 파비앙 루이스가 약간 뒤로 빠져있다가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와요.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파비앙 루이스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물론 이게 약간 크로스가 길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런 장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저게 파비앙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 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파비안 루이스가 3백도 만들다가 뭐 공격형 미드필더도 됐다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는 침투해서 뭐 득점을 만들거나 그런 장면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득점 장면을 봐도 파비안 루이스가 득점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죠. 일단은 뭐 첫 번째 골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이번에는 멘데스가 크로스를 올려요. 그리고 요 가운데서 하키미가 들어가니까 이제 리옹의 측면 수비수가 하키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덴벨레가 측면에 있을 때 측면 공격수인 벨라마, 리옹의 측면 공격수가 이제 덴벨레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벨라마가 아무래도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본인이 뒤로 빠집니다. 덴벨레는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실수가 있었죠. 그리고 골키퍼도 애매하게 이제 앞으로 나오다가 덴벨레 쪽으로 이제 골이 넘어갔을 때 약간 위치 선정이 이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여기서 빈 골대를 향해서 득점, 편안하게 득점을 했죠. 이거는 뭐 리옹의 수비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이제 파비앙 루이스와 덴벨레가 아까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수가 하키미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뒷공간으로 뛰고 있는데 또다시 벨라마, 덴벨레를 따라가야 되는 선수가 수비에 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올 때 덴벨레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덴벨레가 빠르게 달려가서 여기서 볼을 잡는데 그 순간 파비안 루이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파비안 루이스에게 크로스가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 안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침투를 잘해요. 그래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슈팅, 그리고 맞고 나온 걸 다시 슈팅을 해서 득점을 만들죠. 이런 장면을 보시면 아, 오늘 경기 뭐 덴벨레의 뭐 득점이라던가 뭐 어시스트 장면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덴벨레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능력, 이게 어쨌든 그 오른쪽 라인에서 덴벨레가 가지는 주전 자리를 차지했던 이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덴벨레보다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도 덴벨레랑 경쟁했잖아요. 그 경쟁에서 좀 졌던 이유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파비앙 루이스가,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는 더 좋지만 파비앙 루이스가 수비를 안정화시키거나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거나 3백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누누 멘데스가 올라갈 때 조금 더 수비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고, 공격할 때도 본인이 볼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가 덴벨레 쪽에서 올라올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이라던가 박스 안에서 득점을 만든다, 요 포인트에 이제 이강인 선수보다는 조금 우위가 있었다, 그거를 이제 오늘 경기도 약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다음 시즌에도 아마 이강인 선수는 경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뭐 이강인 선수의 시즌이 끝났으니까. 초반에는 엘리케 감독의 이 선택,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멀티플레이어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덴벨레도 오른쪽 라인에서 측면 공격수 및 공격형 미드필더 두 개의 포지션, 파비앙 루이스는 3백의 한 자리,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세 자리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까지 보거든요. 네 자리, 멀티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뭐 이강인 선수도 원래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용을 받았었는데, 약간 마지막으로 갈수록은 그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이 약간 좀 애매해진 면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덴벨레한테 밀리고 수비적인 안정화에는 약간 파비안 루이스라던가 에메리, 비티냐 이런 선수들한테 좀 밀리고,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웠던 시즌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이 3관왕, 리그, 슈퍼컵, 오늘 있었던 FA컵 3개의 트로피를 들 때 분명히 공을 세웠다는 건 아주 뭐 명확한 사실이죠. 뭐 이강인 선수가 뭐 리그에서도 시즌 초중반까지는 주전이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주전이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에 약간 이제 좀 밀리면서 좀 약간은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보인다, 조금 더 확실한 그
포지션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시즌은 커리어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준주전급 자원으로 뛰었으니까 우승컵을 3개나 드는 아주 좋은 시즌이 됐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제 뭐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음바페가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과도 인사하고 아주 의미 있는 트로피를 또 들어올리는, 이렇게 트로피를 들어올렸고요. 음바페도 이강인 선수도 요 뒤에 있거든요. 예, 음바페가 이제 좋아할 때 이강인 선수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제 행복하게 이제 웃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즌 치고 이강인 선수가 또 아시안컵도 다녀오고 아시안게임도 다녀왔어요. 두 개의 대회를 국가대표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을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전술적인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파비안 루이스가 주전으로 자리 잡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음 시즌은 일단은 뭐 국가대표팀 차출이 중간에 없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진득하게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어서 주전자리도 좀 차지할 수 있는, 이번 시즌도 준주전급이었지만 다음 시즌은 조금 더 핵심적인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3개의 트로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도 역시나 뭐 육안력이 엄청난 선수다, 이거는 뭐 이강인 선수의 뭐 슈퍼컵을 들어올 때도 이제 알 수가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우승과 인연이 참 많은 선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강인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의 경쟁자가 영입될지 영입되지 않을지 이거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영입이 되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입지가 조금 더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경쟁을 해야 되는 시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다음 시즌에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다.